자, 이제 겨울이 되어가지고 겨울 스포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계 올림픽의 종목이기도 했던 컬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먼저. 세상에, 세상에, 너무 잘했는데. 우와. 우와. 이거 팀이 들어왔어요. 콕 밀었다. 아이고, 이번에 이미 너무 약했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첫 번째 경기는 파란색 경기였습니다. 박수! 바깥공이 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간 편이 이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세상에, 세상에. 우와. 홈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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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졌네. 우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아. 파란색은 하나, 두 개고요. 파란색은 한 개요. 파란색 경기도 파란색 편 이겼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마다 숫자가 있어요. 5점, 3점, 2점 있는데, 여기 다음으로에서 높은 점수를 쳐가지고 모든 점수를 합해서 더 많은 점수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와, 맞...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슬아슬, 아슬아슬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아이코. 세상에, 세상에. 손에 부딪혀가지고 파란색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어요. 우와. 우와. 빨간색은 동그라미 안에 하나가 들어갔고, 여기 보니까 몇 점일까요? 3점입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은요, 가운데 10점에 하나가 있고, 2점에 하나, 2점에 하나 해서, 4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경기도 파란색 분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와, 아이고, 힘이. 아이고, 힘이 약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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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하나가 들어갔고요. 세상에. 5점. 파란색은요, 두 개가 들어갔어요. 3점 하나에, 2점 하나에 싹 하면 5점. 0점이 되었습니다. 박수.